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태근 이사의 픽부터 볼까요? GC셀을 시작으로 펩트론과 필옵틱스, YC캠, BCNC 이렇게 다섯 가지 가져오셨고 윤여민 이사의 종목은 파마리서치, 솔루엠, 지니언스, JVM, 컴투스홀딩스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먼저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서 이 종목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추가 매수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수익 실현을 할까요? 이런 질문도 좋고요. 관심이 생기신 종목이 있으시면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중장기로 가져가나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해볼까요? 이런 구체적인 질문도 좋습니다. 두 분이 답을 해주실 거니까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정태근 이사님부터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첫 번째 종목,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일단 뭐 바이오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GC셀 그리고 펩트론 이 두 종목을 좀 준비를 좋아요. 했는데 네.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최근에 그 순환매에 의해서 조금 이제 짧게 좀 보시라는 관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바이오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일단 뭐 개별 이슈를 해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좀 감안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별 종목 장세들 속에서 최근에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어떤 그 움직임이 상당히 압축돼서 가는 놈만 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연출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바이오 쪽이 좀 부각이 된 이유는 아시겠지만 이제 모더나하고 이제 노브노디스크 이쪽에서 어떤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되게 되면서 일단은 이제 바이오 쪽에 훈기가 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쪽에 이슈가 있는 종목 그 미국의 실적 이슈를 해가지고 바이오 업종에 좀 훈기를 불어넣고 그 속에서 이제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 중심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C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미국의 관계사죠. 아티바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 이제 루푸스 신염 치료제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 AB-101이라고 그러죠. 프로젝트 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미국 FDA 패스트트랙에 지정이 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리툭시막 같은 이 치료제와 이제 병용 요법으로 현재 임상 1상이 현재 진행 중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바이오 이슈가 발생이 되고 또 혼합적으로 또 이제 뭉쳐서 가는 게 아닌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첨센법 개정안이 또 국회 통과가 됐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FDA가 바이오 테라피틱스 끝났네요. 네, 좋습니다. 어김없이 첫 번째 네. 종목부터 땡 소개해 주셨어요. GC셀로 바이오로 종목으로 시작을 네.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도 어떤 종목 가져오셨죠? 네, 일단 첫 번째로는 파마리서치 파마리서치. 예에서 좀 미용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네. 특히 화장품, 뭐 미용, 의료기기 쪽. 사실 실적이 좀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주가 자체는 좀 눌려있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는 이제 반등에 대한 어떤 부분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오늘 APR이 지금 신규 상장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힘을 좀 못 받다 보니까 좀 같이 시장과 함께 눌리는 것이 아닌가 네. 생각을 합니다만 실적 자체는 좀 상당히 좋았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특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은 한 909억 정도가 나오면서 전년 대비해서 38% 이상 증가한 모습 보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리쥬란 같은 경우가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당히 좀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리엔톡스 같은 경우가 수출이 좀 확대되는 부분들 뭐 결국 이제 화장품 라인 쪽에서도 고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국 올해 어떻게 보면 좀 이 실적이 이어지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수출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해외 지역의 어떤 제가 볼 때는 판매 자체에 힘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리쥬란 같은 경우는 남미 지역을 어떻게 보면 신규 시장으로 해서 좀 제가 볼 때는 개척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화장품 같은 경우도 일본 시장 그다음에 동남아 시장 쪽에서 어떤 공항 면세점 입점 등 사실 어떤 공격적인 좀 제가 볼 때는 마케팅이 나설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올해 같은 경우는 해외 시장에서의 어떤 제가 볼 때 성과가 기대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마 리서치를 첫 번째 종목으로 윤여민 이사님의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 두 번째 바로 갈까요? 네, 첫 번째 땡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두 번째도 바이오기 때문에. 네, 10개 다 땡하실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GCL도 마무리 짓자면은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바이오 테라퓨틱스라는 회사가 세포치료제 암티그바 암
암타급이 죄송합니다. 네. 암타급이 승인을 받은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 세포 치유제 관련돼 가지고 좀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질세는 그런 관점에서 단계 좀 보시면 네.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 종목이요. 네, 다음 종목 이제 펩트론입니다. 펩트론인데 요거는 이제 노보노디스크 위고비가 상당히 잘 팔립니다. 작년 연매출이 6조 원을 기록하게 되면서 이제 2022년 대비 40%나 성장하는 기업을 하게 네. 되면서 시총이 급등을 하는 그런 현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 세계에서 9번째로 출시가 되게 되면서 이제 위고비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메가 블록버스터 등급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집니다. 정부에서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이제 개발을 하고 육성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도 빨리 이런 위고비 같은 상품이 제품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런 이슈들 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이제 비만 체제가 많이 쉬었지 않습니까? 네. 작년 6월 달부터 9월 달에 갔다가 최근 주가 좀 많이 쉬었는데 최근에 펩트론 같은 경우 240일선까지 접근하고 난 다음에 좀 소폭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어쨌든 이런 위고비 이슈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공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지만 전반적인 어떤 순환매에 의해서 단기적인 어떤 대응을 좀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펩트론은 뭐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은 그 비만 치료제의 어떤 약효를 좀 지속시켜 줄 만한 어떤 기술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약효 개선 이 부분과 연결되게 되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부각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좀 연출이 됐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GCL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세포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일단 네. 두 종목 소개 좀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펩트론 땡을 안 받으시고 예, 시간 딱 맞춰서 소개를 해주셨네요. 자 이번에 임현민 이사님의 두 번째 종목 뭐죠? 네, 두 번째 종목은 솔루엠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26일에서 29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지금 이제 MWC2024가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이라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솔루엠도 지금 참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솔루엠은 이 방송을 통해서 몇 번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쵸. ESL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물류 창고 관리 솔루션인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좀 연동으로 실시간으로 연동을 해서 데이터를 좀 받아볼 수 있는 그래서 ESL 태그로 이제 어떻게 보면 버튼을 눌러서 동료들에게 좀 상황을 알리고 여기에 따라 즉각 조치가 좀 가능하게 만드는 좀 그러한 제가 볼 때는 솔루션 자체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한번 제가 볼 때는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결국 이제 뭐 트레이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트레이서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통신 기술의 노하우를 좀 담은 제가 볼 땐 신제품이 아닐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ESL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지금 신제품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이제 파워 모듈과 관련된 부분들 결국 이제 파워 모듈과 관련돼서도 지금 전기차 충전기 쪽 관련돼서도 제가 볼 때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네. 때문에 ESL과 이 파워 모듈과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두 가지 제가 볼 때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뭐 차트를 보게 된다고 하면 일봉상 봤을 때 좀 크게 한 27,000원에서 31,000원대 약간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흐름이 있는데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슈팅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솔루엠까지 한번 저희 기다리면서 슈팅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엠 봤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다음 종목이요. 네. 오늘 전반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섯 종목이 바이오하고 이제 반도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세 번째 종목은 필 옵틱스라는 종목을 네, 네.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좀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실려주게 되면서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데 조금 시장 상황이 아쉽습니다. 네. 좀 슈팅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시장이 좀 짓눌리는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시장에서 항상 신규 저는 이제 신상군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수혜들이 나오게 되면 그 종목들 쪽으로 다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급증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어떤 스펙이 계속 커지게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판 같은 경우에 네. 플라스틱보다는 이제 유리 기판 쪽으로 이제 주목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고성능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GPU도 더 GPU, CPU, HBM 이런 것들을 많이 장착을 하다 보니까 뭐 단적인 예로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게 좀 휜 현상이 반식이 된다 그러네요. 네.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이게 또 불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방지하시는 부분이 글라스 기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텔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 유리 기판, 즉 글라스 기판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 CXL도 마찬가지고 이 글라스 기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제 상용화될 가능성의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어떤 포커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 시제품 이제 생산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2026년부터는 양산을 목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라스 기판이 장착이 된 어떤 반도체 제품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네. 좋겠다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레이저 글라스 관통 전극 장비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요게 좋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다고 합니까? 네, 좋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옵틱스도 좋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윤여민 이사님 세 번째는 뭐죠? 네, 지니언스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보안 쪽에서 하나 갖고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조금 사건 사고가 좀 많았습니다. 일단 네. 뭐 6월에 약간 뭐 NAC 쪽에서 뭐 제품 침해 사고가 좀 발생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 좀 잘 마무리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작년 4분기부터 좀 이제 성수기가 좀 도래하면서 실적 관련된 부분이 다시 한번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특히 이제 공공 부분에서 좀 이제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토대로 좀 민간 비즈니스까지도 지금 커버리지를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 특히 뭐 중동이라든지 동남아 미국 쪽으로 좀 글로벌 지금 확장을 좀 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저는 분명히 올해 제가 볼 때는 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에서 공공 부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과기정통부가 지금 올해부터 지금 사이버 보안 펀드 조성 사업을 좀 추가했다는 부분도 있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실증 사업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산업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보안 관련된 부분들,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회사는 분명히 수혜가 있다. 결국 이제 작년에 뭐 연간 실적도 상당히 좋았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올해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 가식 제가 볼 때는 좀 집중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뿐만 실적 좋았고 올해 좀 1분기 같은 경우도 정책 효과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올라갈 것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땡. 좋습니다. 지니언스까지 보안주를 하나 윤여민 이사님은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 정태현 이사님 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네 번째는 YC캠이라는 네,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 SK하이닉스가 이제 세계 최초로 엔비디아 쪽으로 HBM3를 이제 공급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네. 새벽에 마이크론도 뭐 HBM3를 개발했고 엔비디아 공급한 데 이게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하이닉스가 조금 하락이 나오겠지만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라고 봐요. 단적인 예로 그게 그런 식으로 이제 반도체 개발 속도가 빨리 따라잡을 수가 있다라면은 삼성전자가 TSMC 점유율을 왜 못 따라잡을까요? 네. 우리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네. 삼성전자 디스하는 게 어쩌다 보니까 삼성전자 디스가 돼버렸는데 그게 아닙니다. 비교를 하려 보니 그리 된 건데. 네. 그래서 하이스 걱정하실 필요 없다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이스를 비롯한 엔비디아 하이스 벤더사들 같은 경우는 관심을 계속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YC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그 HBM에 사용이 되는 차세대 스핀 코팅형 소재 개발했고 양산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 말고도 아시겠지만 TSV 포토레지스트 요걸 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유리기판 조금 전에 그 필옵틱스에서 글라스 기판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 YC캠 같은 경우도 그 유리 반도체 기판 소재 2종을 이제 개발을 했고 상용화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HBM이라든지 반도체 관련 어떤 준비들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멀티플레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긍정적인 점수를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HBM 관련돼 가지고 하이스 어떤 부분이 수혜가 되는 기업들이고 네. 이 회사가 전체 매출의 70%가 땡. 하이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YC캠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반도체 관련 종목도 계속 지금 연달아 소개해 주시고 윤여민 이사님 다음 네 번째는 뭐죠? 네, 네 번째 종목은 JVM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 좀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작년 4분기 뭐 네. 특히 그리고 이제 작년 연결 기준을 봤을 땐 좀 실적이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작년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 한 300억 정도 늘어가면서
지금 2022년 대비했을 때 35% 이상 좀 성장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 좀 이제 매출의 비중이 사실 좀 상당히 좀 그 수출 쪽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유럽 비중이 한 25%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유럽에서 좀 인기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포트폴리오를 좀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미 사이언스 좀 계열사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포장 제조기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제가 볼 때는 검수와 관련된 부분들, 네. 뭐 제가 볼 때는 바이알 뭐 이런 쪽 여러 가지 좀 제가 볼 때는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독자적으로 개발했죠. 지금 로봇팔 적용이 가능한 최첨단 차세대 자동 제조기 요 매니스가 지금 유럽에 성공 진출을 하면서 이와 관련돼서도 제가 볼 때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품 포트폴리오가 좀 확대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이제 로봇과 관련된 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해외 시장에 대한 본격화가 좀 이뤄지고 있는 상황, 그에 비해서 주가 자체는 여전히 좀 반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JVM까지 자세한 설명 해주셨고요. 유튜브에서 장투미주님이 JVM 오랜만에 봤다, 설명 해주셨다라고 감사하다라고 해주셨고, 자 이번에 정태근 이사님 다섯 번째 종목 바로 갈까요? 네, 다섯 번째는 이제 전통 서부장과 좀 연관성이 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전통적인 설비 가동률과 연관성인데, 네. BCNC. 네,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금 오늘도 이제 시장을 보게 되면은, 네. 반도체 쪽 뭐 반도체만 그런 건 아니지만 반도체 쪽도 가는 놈만 갑니다. 반도체가 그쵸? 전체적으로 빠지는데 또 이제 HBM 종목들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전통 서버장도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BCNC라는 종목을 준비했는데, 그리고 이 종목도 어쨌든 추세는 현재 우상향이라서 봐도 무방하거든요. 원만하게. 일단은 어쨌든 이제 부품 수요 증가, 실리콘 링에 들어가는 합성 쿼츠 만드는, 네.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실리콘 링은 소모품입니다. 그러면은 이 소모품 같은 경우는 설비 그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수요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디램 공정에서 미세화 이런 부분 증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그러니까 미세화 초정밀화 그리고 이제 고성능화 이런 부분 진행이 되게 되면은 시각 공정의 어떤 스텝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깎아내는 공정을 보시면 되겠죠.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BCNC가 수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막 현재 나오고 있듯이 인텔이 2025년까지 NPU에 탑재되는 AI PC 1억 대 이상 보급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디램 공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NPU에 탑재가 된 AI PC에 들어가는 어떤 디램이라든지 이런 또 첨단 공정이 되겠죠. 하이엔드 디램 쪽.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디램 수요도 증가를 하게 되고, 플러스 해가지고 하이엔드 디램까지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당연히 고성능화 미세화를 해가지고 시각 공정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단계가 많이 늘어난다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서 실리콘링의 어떤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거는 소품이기 때문에 또 납품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BCNC까지 네. 자세하게 반도체 관련 종목도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유념 이사님 다섯 번째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종목은 컴투스 홀딩스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좀 게임주에서 하나 종목을 좀 갖고 왔는데, 네. 일단 이 회사 제가 볼 때는 좀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웹 3.0을 좀 기반으로 해서 자체적인 어떻게 보면 플랫폼을 좀 제가 볼 때는 보유하고 있고, 그게 이제 XPLA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서비스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게이밍 플랫폼이자 또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서도 활용이 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좀 이제 올인원 같은 메타버스와 관련된 쪽으로도 다양하게 지금 서비스가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제가 볼 때는 기능을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온보딩된 게임 수가 좀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한 11개가 지금 온보딩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올해 상반기에도 한 5개에서 6개 정도가 지금 추가될 계획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트랜잭션의 어떤 증가 수가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게임 유저들에 대한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에서 좀 말씀드렸던 올인원과 관련된 게임 플랫폼과 관련된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같이 연동이 되면서 뭐 콘텐츠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결제가 나올 수 있고, 여기에 더해서 제가 볼 때 뭐 블록체인 인프라까지도 좀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XPLA라든지 코인원 지분 가치 상승도 하나의 좀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컴투스홀딩스까지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먼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린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